그 다음에 얘는 눈 가릴게요. 얘는 눈 가리고 레이어를 또 추가할게요. 예,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예, 또 코리아 성형외과 가볼게요. 예, 코리아 성형외과에 들어왔어요. 코리아 성형외과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의 끝에가 뾰족하죠? 그죠? 예. 끝에가 뾰족한 게 보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예, 나왔다가 어디로 들어간 거야? 예. 얘네가 화면에 지금 랜덤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예, 좀 있으면 나오겠네. 여기 예, 요거 동그라미에 이렇게 표시한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예,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도 예, 셀렉트예요. 예, 선택 영역. 그러면은 포토샵 열고 레이어는 추가했죠. 그리드 또 열어줄게요. 요런 도형 같은 거 만들 때는 그리드로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예. 뷰에서 쇼 그리드 예, 그리드 열어 주시고 그 다음에 원형 선택도구로 예. 동그라미 하나 그려 줄게요. 동그라미로 그리드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하나 그려줄게요. 원을 예, 네 칸에 네 칸, 예, 네 칸에 네 칸으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어요. 네. 그 다음에 사각 선택 도구 선택하시고 사각 선택 도구 아까는 우리가 마이너스로 뺐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추가해 볼게요. 추가하는 거 뭐예요? 쉬프트키, 그죠? 예, 쉬프트키죠? 쉬프트키를 누르고, 오른쪽 하단 부분을 쉬프트키를 눌러서, 이렇게 4분의 1을 추가하세요. 밑에 부분을. 오른쪽 하단에. 그 다음에, 색깔을 채워 넣어줄까요? Alt Delete 키 Ctrl D. 근데 얘를 내가 똑바로 세워놓고 싶어요. 그러면은 Ctrl T, Ctrl T 트랜스폼을 누른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커서는 바깥으로 뺀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래야지 쉬프트키를 눌러야지만 딱딱딱 각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엔터. 그리고 그리드는 지워볼까요? 쇼 그리드 풀면은 예, 아까 있었던 내용하고 그림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진 걸 할 수가 있죠.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내용 뭐 글자 넣어서 편집하시면 되겠죠. 저번 시간에도 문자 디자인 했었죠. 그 문자 디자인을 통해서 뭐 문자 디자인 같은 경우 그렇게 써먹을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 그런데 이 문자 디자인을 통해서 기능들을 익힐 수 있어서 저는 문자 디자인 많이 하는데 저번 시간에 불타는 문자 했었죠. 불타는 문자. 오늘도 불타는 문자하고 좀 비슷한 예, 비슷한 개념의 문자인데 드라큘라 문자. 예, 드라큘라 문자를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심신이 허약하거나 임산부 안 계시죠? 예, 뭐 농담이고요.
예, 캠퍼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new 선택해 주시고, 넓이는 600, 높이도 600인, 네, 캠퍼스 열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을, 예, 백그라운드에다가 검정색을 채워주세요. 예, 백그라운드 검정색 채워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예, 버섯 가 있어야 되겠죠? 예. 컬러 피커를 검정색으로 바꿔서 OK 눌러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Alt Delete 키 또는 Edit 필을 눌러서 예, 백그라운드를 검정색으로 채워주세요. 백그라운드를 검정색으로 채웠으면은 그 다음에는 흰색으로 예, 포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바꿔주고 타입 툴로 여러분들 원하는 글자를 써주세요. 포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타입 툴을 선택해서 캔버스에다가 예, 여러분들 원하는 글자를 써주도록 할게요. 근데 글자가 안 바뀌었네, 그죠? 예, 그러면 옵션을 보세요. 옵션이 검정색으로 됐네요, 보니까. 그러면 다시 옵션에 있는 컬러도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크기, 글자의 크기, 그 다음에 글자 폰트. 이동 툴로 글자의 위치를 잘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그림으로 바꿔 줄 거예요. 왜 저번 시간에 배웠죠? 글자를 그림으로 바꿔주는 기능. 여기 T, 예. 타입 툴로 된 글자를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레스터라이즈를 클릭해 주세요. 레스터라이즈 타입을 클릭하게 되면은 글자가 그림으로 바뀌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클릭. 하게 되면은 글자가 그림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 효과를 줄 거야. 바람 효과, wind. 필터에서 스타일에서 wind. 네, 상단에 필터에서 스타일에서 wind를 선택해 주세요. 예. 안 되겠다. 제가 실수했다. 죄송해요. 예, 어떻게 해줘야 돼요? wind 주려면은 wind는 좌우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캠퍼스를 돌려줘야 돼, 그죠? 예, 윈드 준 사람은 컨트롤 Z 실행 취소하시고요. 윈드 주기 전에 얘를 90도 돌려야 돼, 그죠? 90도. 뭐 캠퍼스를 저번에 돌렸으니까 이번에는 트랜스폼으로 돌려볼게요. 컨트롤 T 눌러주세요. 컨트롤 T는 트랜스폼으로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폼이에요. 우리 저번 시간에 해봤죠? 프리 트랜스폼. 프리 트랜스폼을 갖다 선택하고 돌리면서 Shift 키를 눌러주세요. 돌리면서 Shift 키를 돌려서 90도 세워주세요. 맞춰주고 그리고 엔터. 엔터 눌러주고 그 다음에 윈드를 줘야 될것 같아요. 윈드는 필터에서
스타일에서 윈드 필터에서 스타일에서 윈드 네. 이 윈드를 오른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오른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오른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체크하고 여기 그 다음에 오케이 눌러주세요. 바람이 좀 약하면은 컨트롤 F 예, 반복실에 필터에서 윈드 메뉴 올라가 있죠. 컨트롤 F를 눌러서 윈드 한 두 번 정도 적용을 시켜 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T 에디트 프리 트랜스폼으로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세요. 원상복귀 시켜놓고 엔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뭐 했었죠? 필터에서 디스토트에서 리플 필터에서 디스토트에서 여기 리플을 갖다가 클릭 어마운트 값은 120 입력해 주시고 오케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 다 됐으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레이어를 보시면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레이어 두 개죠.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 줄게요. 레이어 어떻게 합쳐져요? 레이어를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머지 다운 예, 머지 비즈블 플랫툰 이미지 해줄게요. 플랫툰 이미지 해주게 되면은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져요. 그죠? 안 되신 분 다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포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꿔줘야 되는데 포그라운드 컬러는 흰색 백그라운드 컬러는 빨강 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도 여기서 가끔 헷갈리는데 포그라운드 컬러는 빨강 그리고 포그라운드는 하얀 백그라운드는 붉은색을 갖다가 써볼까요? 붉은색 예, 흰색과 붉은색을 갖다가 선택을 했어요.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필터 들어가시게 되면은 필터에서 스타일 네. 어? 스타일이 왜 안 보이지? 스타일이 없네. 어딨지? 스타일이 없네. 얘가 버전이 좀 틀려서 스타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단에 필터 갤러리라고 있어요. 필터 갤러리. 옛날에는 여기 한 군데서 다 보여줬는데, 예, 만약에 없으면은 필터 갤러리로 들어가서 이 필터 갤러리에서 스타일. 아, 스케치에 있나? 아, 스케치에 있다? 아, 죄송해요. 예, 스타일이 아니라 스케치였네. 예. 스케치 안에 보시게 되면은 플라스터라고 있어요. 플라스터 여기 예. 플라스터라고 보이실 거예요. 필터 갤러리에 스케치에서 플라스터에서 이미지 밸런스를 예.
너무 이미지 밸런스 수치가 낮으면 다 뭉개져 버리죠. 그래서 이미지 밸런스를 너무 또 올리면은 예, 좀 느낌이 안 살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 밸런스를 이용해서 이런 느낌들을 살리고요. 스무스. 예, 너무 스무스하게 가면은 좀 물방울 같아요, 그죠? 예, 물 같은 느낌이 나니까 얘네들의 스무스를 좀 낮추어서 예, 요런 좀 공포스러운 네, 느낌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여름에 낭낭 특집, 예, 뭐 어떤 좀 공포스러운 이제 괴기스러운 그런 형태를 만들고자 할 때, 그럴 때 많이 써먹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선택하시고 오케이 누르게 되면은 요런 느낌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